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모처럼 모닝 토크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것 그 다섯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서 추억의 소야곡 같은 이야기나 아니면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나 스스로도 몰랐던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 자, 함부로 남한테 훈계하지 말자. 역시 여러분께서도 뭐 젊은 시절에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한테 그냥 뭐 한없이 잔소리하고 아들한테 자식 잔소리하고 또 동료들한테도 아는 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아주 절대 잘못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여러분 새로 나온 그 뭐 외래어 같은 거 내지는 컴퓨터 용어 내지는 상식 같은 거 여러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60년대 스타일로 난 이랬어, 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훈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아니면 동창이나 뭐 어딘 그 모임에서 나가서라도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너무 떠들고 뭐 자기가 모든 걸 다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고 큰일 납니다. 미움받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훈계하지 말 것. 그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것. 그 두 번째. 이번에는요, 남에게 부담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예,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지고 또 뭐 기억도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거나 부담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은 남에게 미루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작은 작은 대로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또 남에게 반드시 믿을지 않아도 될 거를 내가 해야 될 거를 남에게 미룬다거나 또 자식에게도 함부로 자, 두 번째는 남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박스러운 노인네 아이고 저 꼰대 이런 소리 듣지 말고요. 아들이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동료나 동창에게 부담을 주지 맙시다.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고 뭐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지 그냥 불쌍하게 구차하게 놀지 말자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낙천적인 성격을 살자 이거예요. 아까 그거와 맥락이 또 비슷한데 너무 옹졸하게 살지 맙시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참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되 낙천적으로 살자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됐지만 현재에 있는 상황도 그 옛날보다는 100배 낫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숫자가 2,500만 대랍니다.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는 자동차가 세 사람, 네 사람당 한 대씩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60년 전이지겠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200명, 300명에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그거 봐서는 야, 우리나라가 미국이 저렇게 부자냐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만큼 됐잖아요. 한 집에 두 대 세 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면허증도 받나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동차는 길에 보면은 넘쳐나고요. 대신 또 지공 선생이잖아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옛날 같으면 어디 뭐그 공짜로 그런 거탈수 있겠어요?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넉넉히 먹자고요. 낙천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또 배가 너무 불러 탈이잖아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탈이잖아요. 잘 먹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뭐 골프 치는 거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그냥 뭐 걷는 운동, 산에 가는 운동, 그거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자기 건강 관리하면 됐지. 굳이 뭐 그냥 태국 가가지고 뭐 골프 여행하고 왔네. 애들은 그래. 나는 안 가도 돼. 까짓 건 뭐. 우리 뒷산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태국 갔다 오는 것보다 기분이 더 좋아. 상쾌하고. 태국 엄청 덥고 모기 많고 뭐 그렇더라. 차도 많이 막히고 꽃 뭐든지 매연도 막 너무너무 많고 옛날 태국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데로 썼다. 크루즈 여행, 아이고, 그까지, 그, 뭐, 배 안에서 갇혀가지고, 뭐, 쇼좀 보고, 뭐, 맛있는 거좀 먹고 그러는다고? 에이, 별 볼일 없어. 그렇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낙천적으로 삽시다. 자, 이번에는요, 늘 배웁시다. 여러분, 시니어 프로그램, 일요일 날 아침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이 들어서도, 뭐, 독창적인 그런, 그, 뭐,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독창적인 기술 내지는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자랑을 하면서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고, 저는, 끝없이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뭐, 치매가 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늘 배워야 할게 뭔가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는 기기 사용하는 거 얼마나 압니까? 모르는 거 많죠?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 가지를, 가지고 놀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전광판이라는 거 가끔가다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외 공연하잖아. 그러면 뭐 장민호 해가지고 장민호 사랑해요 글씨가 막 네온 사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커다랗게 그거 배우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해. 나중에 내가 이제 별도로 이제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거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짜자자잔 여보 당신 사랑해 하고서 전광판으로 탁 짜자자자자 가면 얼마나 뽑았겠습니까? 그날 저녁 반찬 끝내주게 나올 겁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해 하고서 뭐 장민호 사랑해라는 것보다 크다는 글씨로 전광판으로 왔다갔다 그거 해보세요. 배울 게 너무 많아. 저요? 요즘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나이에 시나리오 제작 기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머리가 엄청 아파. 엄청 힘들어. 엄청 놀랍고 새로운 거. 영화를 봐도 옛날에 그냥 헬렐레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 10분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를 생각하고 또 15분 뒤에 어떤 반전이 나올까 생각하고 최종 반전은 어떻고 조력자가 어떻고 적대자가 어떻고 그거를 시나리오를 아주 그냥 그 설계도까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게 안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나리오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영화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시나리오 배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화센터 내지는 구청 가보면은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게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돈안 들이고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설사 뭐한 달에 그 문화센터 뭐쭉 나오는 거 보면은요 5만 원 10만 원 이내면은 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예능 새로운 문화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를 끝없이 활용을 하자 이거예요. 치매도 안 걸리고요. 그다음에 남한테 자랑할 수도 있고요. 자식들한테 폼난 아버지 폼난 엄마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누굽니까? 저 뒤에 그림 보이죠? 서양 화가입니다. 유화를 배우세요, 유화. 배우는데 재료비는 약간 들어가지만, 유화만큼, 늙어서 뭐랄까, 유리하고, 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머리에도 지능도 좋아지고요. 치매는 뭐, 걱정할 거 분명히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배워가지고, 자기 다니는 교회 내지는, 동네, 뭐야, 구청, 거기에서 전시회를 합시다. 개인전. 또,
그룹전도 괜찮고요. 초보자? 누구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저귀에다가 소변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평생을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림만큼 나이 들어서 좋은 게 없어요. 뭐 반드시 유화를 배우려면은 저기 뭐제 김수영의 미술 교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유튜브에 보면 가르쳐 주는 게 엄청 많습니다. 유화 개인지도. 또 적응 안 되면요, 동네 저 문방구에서 스케치북 몇백 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연필 대상을 해보세요. 손 이래가지고 요거 그려보세요. 요요. 그리고 자기 얼굴 이래가지고 똑같이 한번 그려봐요. 예? 예 저기 뭐, 예, 그 거울을 보고서 거울 그릴 때 날줄 시줄을 그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얼굴 해가지고 지도 그리듯이 이렇게 요요요요요 형태를 따르고 눈 그리고 이렇게 음량을 주면 되는 거예요. 수채화? 뭐, 역시 마찬가지. 재밌어요. 그림을 배웁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욕심, 아집을 버리자. 아직도 여러분께서는 주식이나, 뭐, 펀드나, 아니면 선물이나, 뭐, 예?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조금은 하는데,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또, 대박, 날라 그러다가 쪽박 찹니다. 요즘에 임창정이 또 뉴스에 중심이 섰더라고요. 또 많이 뭐 몇십억이 까졌네 뭐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것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편 기다려주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것그첫 번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